그 이론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과목은 용접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용접 일반은 용접 기능사, 특수 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장 다 해당이 돼요. 용접 일반은 뭐 용접 산업에서는 좀 조금 내용이 좀그 구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요 용접 일반, 용접 재료, 기계 제도 순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요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용접 기능사든 용접 특수 용접 기능사든 어떻든 용접 기능장이든 필기 시험에는 거의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좀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도 첨가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림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책에 전부 다 그림들이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림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 이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또 간단하게 또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그 기능사 자격증에 그 필기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바람으로 제가 용접 일반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은 용접 일반입니다. 자, 용접 일반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3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용접 재료 35문제 정도 나오나요? 그다음에 용접 재료가 15문제, 그다음에 기계 제도가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용접 일반이 35문제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용접 재료가 15문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기계 제도가 10문제가 나오니까 이 용접 일반이 거의 다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용접 일반이다. 그래서 두 개, 기계 재료하고 용접 일반만 지대를 하더라도 그냥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기계 제도 쪽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몇 문제 나오기 때문에 50%는 맞아. 50%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처음에 그 일단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원서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 거라든가 막 가벼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의를 하고 일단은 1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쓴 거는 원자 번호죠, 그죠? 원자 번호.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친 거만 알아두시면 일단 돼요. 친 거. 친 거. 딴 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친 거, 이렇게. 간단하게 친 거만. 다음 어떤 거 할까요? 황. 뭐 황은 안 나오니까. 자, 원래는 이제 요놈, 요네 가지 말때 하는 거, 네 가지. 그래서 원자량이 14, 12, 얘가 14, 얘가 16, 얘가 1, 얘가 32, 32. 염소는 저 염소, 염소는 뭐 어떻든. 자, 그래서 얘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다음에 불소, 다음에 네온, 다음에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다음에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되죠. 칼륨, 칼슘. 이렇게. 그래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불레, 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이렇게 외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만 이으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이제 계산할 때 자, 분자량의 분자량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자, 우리가 보통 1번 뭐 O2도 나오고 2번 수소도 나오고 3번 용접에서 그죠? 다음에 이제 그 C2H2 아세틸 많이 나오죠? 4번 메탄, 5번 프로판, 그죠? 자, 6번 부탄. 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산소가 두 개잖아. 근데 산소가 하나일 때 얼마 있었어요? 16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 16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니까 얼마? 32g. 아, 뒤에 대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몰을 붙인다. 이 몰이라는 것은 뭐냐면, 몰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자, 수소는 2g이에요. 2g 몰. 그냥 2g 몰. 얘는 제외야, 제외. 얘가 8이면 8, 10이면 10, 10이면 12, 20이면 20.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제외야, 제외.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26g 몰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 플러스 4죠. 그죠? 10이니까 얘는 16g 몰이죠. 얘는 얼마? 12 곱하기 3에 플러스 8이죠. 얼마? 44g 몰이 되는 거죠. 얘는 얼마? 12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10이죠. 그 얼마? 58g 몰. 아,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여기 분자량이죠. 그죠? 분자량. 자, 이거 일단 짓고. 짓죠. 자, 공기 중에는. 자, 공기 중에는 일단은 N2하고 O2하고 원래 아르곤까지 원래 있어요. 아르곤. 그래서 얘가 78%고 얘가 21%고 얘가 1%야. 알겠습니까? 1%.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계산을 N2도 그냥 계산하죠. 있으니까. N2를 계산 안 했으니까 N2. N2는 14 곱하기 2니까 얘는 28g 몰이 되겠지. 그지? 몰. 자, 78%니까 얘를 계산하면 N2는 28g에 몰은 안 쓸게요. 곱하기 얼마? 0.79. 자, 얘는 얼마? 그러면 얼마가 나오고, 다음에 그 이거는 32g 곱하기 0.21 하면 얼마가 나오고, 얘는 40g이죠? 40 곱하기 0.01 하면 얼마가 나와. 이 세 놈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왔냐면 28.896g이 나와. 어차피 뒤에 다 뭘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나와. 약 29g. 자, 그래서 29g의 결론은 뭐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다. 자, 그래서 29보다 작으면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위로 뜨는 거고, 29보다 계산했을 때 크면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해.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32. 32는 20보다 무겁죠? 그러니까 산소는 보통 20으로 나누면 1.105 정도가 나오고, 아세틸렌은 0.91이 나와. 26 나누기 29니까 나눠보세요. 0.91 정도 나오고, 그다음 메탄이 나누면 0.55 정도가 나와요. 그 얘는 자 0.9나 0.5는 어떻게 돼? 아 얘는 누설이 되면 위로 뜨는구나. 아세틸렌이나 메탄, 메탄은 도시가스 주성분이죠, 그죠? LNG 주성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0.5구나. 프로판, 프로판은 LPG 주성분이죠. LPG 주성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얘는 29로 나누면 1.52가 나와. 1.52. 그러면 공기보다 무겁다. 프로판은 공기보다 무겁구나. 그죠? 부탄. 부탄은 이제 라이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라이터 안에 들어있는 게 부탄입니다. 아, 부탄도 58이네. 어, 얘도 공기보다 무겁네. 그죠? N2. 아, 얘는 공기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래도 공기가 29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도 뜬다. 이런 뜻이야. 어쨌든 뜨죠? 어? 많이는 안 뜨겠지만. 그래서 질소도 거의 비슷하지만 공기보다 가볍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뭐냐?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찾을 때 아 요거에 의해서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뭐 용접에서는 많이 안 하니까 좀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의 정의는 폭발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한과 산화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를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가연성 가스 이걸 읽어야 되겠네. 가연성 가스가 뭐가 나오냐면 적 있는 거, 적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수소, 수소죠. 수소 두 번째가 CH4, 메탄, 세 번째가 C3H8, 프로판, 네 번째가 C2H2, 아세틸렌, 5번, 다음에 그 C4H10, 부탄, 여섯 번 C2H6, 에탄. 땅땅땅땅땅 많아. 자 이제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와. 연소 범위가 많이 나와요.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왜 외워야 돼 이거. 이게 메탄이 5에서 15. 요 정도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가 하한이고, 여기 하한이고요, 여기가 상한 값입니다. 그래서 다 10% 이하잖아, 다. 그죠? 10% 이하. 다 가연성 가스예요, 가연성 가스. 용접에서 요 정도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화학식, 얘가 뭐 부탄이냐, 프로판이냐, 메탄이냐 이런 것도 물어봐.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뿐이 안 나와. 아, 용접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스에서 이제 많이 나오지만, 요뿐 안 나와. 그래서 얘는,
자, 수저, 수, 사, 치, 로, 매, 오, 이, 로, 푸, 이, 일, 구, 오, 아, 이, 요, 팔, 일, 부, 일, 팔, 사, 에, 삼, 일, 이, 오. 이렇게 이웁니다. 자, 이거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얘네들은 암기법으로 암기를 안 하면 안 이어져요. 자, 어떻게 나온다고요? 연소범위 나오고요. 여기서 연소범위가 가장 넓고 가장 넓다. 연소범위. 자, 연소범위라고도 하고 폭발범위라고도 해. 가장 넓은 게 아세틸렌이에요. 아세틸렌. 용접에서는 아세틸렌이 꼭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두 번째가 조연성 가스가 있어요. 조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는 뭐야? 연소하는데 도움만 주는 성질의 가스야. 그러니까 고연성 가스에 뭐가 있냐면 공불염이산이 있습니다. 공기, 불소, 염소, 이산화질소, 산소가 있다. 그러니까 산소 값도 나와. 공기 중에 21%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것도 간단하게 나와요, 시험에. 다음에 3번. 불연성가스. 불연성가스는 연소가 불가능 성질의 가스. 연소는 안 되지만 반응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있냐면 질소가 있고, 다음에 탄산가스가 있어요. 네 번째. 다음에 불활성가스. 불활성가스는 반응도 하지 않고 연소도 하지 않는 거. 그게 불활성가스야. 반응도 하지 않고 연소도 하지 않는 걸 불활성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해, 내, 아, 크, 세, 라 이렇게 되죠. 이게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렇게 되죠. 라돈. 그래서 요 아르곤 가스를 가장 많이 쓰죠. 용접에서 아르곤 가스. 그 아르곤 가스인데 이게 아르곤 가스예요. 아르곤 가스. 그죠? 아르곤 가스를 많이 쓰는데 아르곤 가스의 용기 도색은 희색이고, 어? 다음에 최고 충전 압력은 시고 충전 압력이 많이 나오죠. 시고 충전 압력은 용접에서는 140기압으로 나와 시험에. 그래? 원래 이제 그 압축 가스는 원래 150kg/cm 이러다 충전을 해. 근데 원래 실질적으로 충전하는 거는 13.5MPa. 그러니까 135기압 정도로 충전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충전 안 해요. 그러니까 13.5 정도 그렇게 충전을 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해, 내, 아, 크, 세, 라. 아시겠죠? 해, 내, 아, 크, 세, 라. 이렇게 암기를 하신다는 소리야. 해, 내, 아, 크, 세, 라. 그래서 여기 원소 주기율표에 지금 그 분자량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를 하시고 제가 또 설명을 또 간단하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뭐가 있냐면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 그거는 참조해서 그 밸브는 꼭 한 문제씩 나와요. 밸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꼭 나오니까 그 밸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암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